안녕하세요. 혼밥의 시대, 정말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과 퀄리티가 정말 좋은 싸움의 고수라는 1인 보쌈 업체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는 직접 방문해서 포장을 했고요. 울산대점에서 싸움의 고수라는 곳을 방문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일단은 주문을 했고요. 여러가지 다양하게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싸움의 고수 이용 방법은 방금 영상에다가 한번 플로팅을 해놨고요. 포장을 해서 왔을 때 포장지 상태가 정말 인상 깊은 로고와 그림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제품은 바로 보쌈, 족발, 그리고 삼겹살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모두 1인 기준으로다가 미디움으로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보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을 때 보쌈의 크기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무말랭이라고 하죠? 그 자체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족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퀄리티가 엄청나다는 게 많이 느껴졌고요.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콩나물과 볶음김치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더 눈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싸움의 고수의 제품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어떤 퀄리티의 맛이 나올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족발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고요. 파채하고 이렇게 먹었을 때 느낌은 정말 쫀득한 식감과 족발의 그 부드러움이 상당히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요. 솔직히 가격도 정말 저렴한 상태에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말랭이와 족발의 조합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입안에서 감도는 그 족발 자체의 그 감칠맛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밥은 상당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들었던 게 뭐냐면 일반 도시락이라고 생각하면 밥 자체의 그 끈기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싸움의 고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그 삼겹살 그 특유의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았고요. 콩나물과 먹었을 때 그 아삭한 식감, 콩나물 반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다가 상당히 놀랐던 게 뭐냐면 방금 무쳐서 나온 것 같이 굉장히 싱싱함이 많이 느껴졌고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볶은 김치인데 살짝 달콤한 맛이 있어서 그런지 고기하고 먹었을 때 상당히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치 자체만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겹살과 같이 나왔던 제품 중에서 안에 그 볶은 제품 중에 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버섯이 들어있거든요. 팽이버섯이 들어있었는데 팽이버섯을 볶아서 그런지 먹었을 때 그 식감 자체가 굉장히 입안에서 감돌 때 너무나도 맛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반적으로다가 족발과 삼겹살을 먹었을 때 간 자체가 딱 알맞게 돼 있어서 혼밥을 하실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쌈 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부드럽고 정말 담백했고요. 그 다음에 무말랭이하고 보쌈 같이 먹었을 때 느낌은 그 보쌈의 그 부드러움, 약간의 그 기름진 부위가 있었는데 그 느끼함을 그 무말랭이가 잡아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배추김치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보쌈과 함께 싸서 먹으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조합이 나옵니다. 그냥 어떤 맛이냐면 이 김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담궈서 나온 제품 정말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백김치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너무나도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새우젓과 보쌈의 조합도 상당히 좋은데 새우젓 같은 경우에 정말 부드러운 새우를 사용해서 그런지 입안에서 너무나도 부드럽고요. 혼밥을 한번 드실 때는 싸움의 고수의 혼밥 제품을 추천합니다.